자, 2018년도 7월 19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매니저 붉은 태양입니다. 제 연락처는 아래에 연락처가 남겨져 있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해서 실의에 빠지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라는 것 제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저로 인해서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미래를 준비하실 분은요, 방송 중에는 직접 전화를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네이버에 그동안의 투자 경험, 뭐 투자 손실, 금액, 뭐 대충 이런 사연을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글을 네이버 쪽지를 저한테 보내시는 분은 제가 진정성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박 인생으로 바꿔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분은요. 자, 보시면 나야 해외 선물방 해서 그게 나야님입니다. 그게 나야님. 자, 그게 나야님도 이제 선물 옵션은 조금 좀 투자를 해 보셨는데 그동안의 손실이 나다가 저를 만나서서 지금 수익이 대단합니다. 자, 140만 원, 뭐 천한 몇백만 원, 뭐 1985달러, 1954달러면 뭐 수백만 원이죠. 자, 87만 원. 그 다음에 이날은 420만 원을 혼자서 370만 원이네요. 370만 원 가까이로 혼자서 거래하다가 손실이 나서 눈이 뒤집어지고 멘탈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혼자서 거래한 거죠. 자, 그러다가 제 방송을 듣고 다시 400만 원을 넘게 다시 회복을 한 겁니다. 440만 원 손실에 412만 원 수익. 자, 이렇게 해서 이날 혼자 거래하다가 37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손실이 크게 났었는데요. 그날 당일날 도로 제가 제 방송을 듣고 강력 홀딩해라 해서 412만 원을 벌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제도 제가 녹음을 해드렸고요. 자, 어제 수익이 320만 원입니다. 어제 수익이. 자, 320만 원 정도 해서 수수료 빼고 27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벌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운이 좋아서 40틱 정도 익절해서 수익이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320만 원의 수익을 냈는데요. 물량을 조금 싣는 편이어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물량을 많이 싣는 사람은 한번 크게 무너지면 멘탈이 무너질 수 있고 그게 트라우마로 남으면 정신적인 상처가 굉장히 크면 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힘들어진다. 누차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해서 그저께 한번 매일 들어와서 이렇게 돈을 버니까 그저께 한번 욕심을 냈다가 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낸 거고 당일날 제 방송을 들으면서 다시 전부 다다 수익금을 410만 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저께 390만 원 수익 났고요. 그 다음에 18일날 274만 원의 수익이 나서 지금 방송 시작한 지 거래한 지 지금 뭐 7일밖에 안 됐는데 거의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전부 다 초보자들이고요. 그리고 전업 투자가 아닙니다. 선물 거래를 처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난생 처음, 생전 처음 거래하는 회원들인데요. 그나마 선생이 좋아서 이렇게 수익이 지금 잘 나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선물 시장에 잘못 진입 들어갔다가 99.9%가 결국은 깡통을 차는데도 이 시장을 떠나지 못하죠. 왜? 언제든지 이 시장에서 사람만 잘 만나면 정말로 시장에서 진정한 고수를 만난다면 며칠이면 그 돈, 잃은 돈다벌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시장을 떠나지 못합니다. 자, 제가 이 동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를 알기가 어렵죠. 제가 하루에 10,000원 이렇게 회원들한테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주는 제가 하루 10,000원 리딩비 시간당 8시간 넘게 방송을 하니까 시급이 1,250원입니다. 1,250원을 받으면서 8시간을 이렇게 한여름에 푹푹 찌는 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바로 국민이 주인이다. 이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서 번 수익금 다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돈을 벌어 줄 테니 그 대신 나를 도와달라.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 기업을 만들고 싶은 제 의지가 마지막으로 실려 있는 카페입니다. 하루에 포스트 3건 쓰는데 2, 3분이면 씁니다. 2, 3분이면 써요. 하루에 포스트 3건만 써다오. 3건만 써서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국민 기업을 만들 수가 있다. 비정규직이 아닌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회사의 주인이고 주주고 회사의 대표가 되는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다. 그게 제 생애의 마지막 꿈이고 목표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방송을 할 테니 하루에 포스트 3건만 써주라. 그렇게 해서 지금 해외 선물 옵션 방송을 지금 시작한 지 일주일 3일이 지났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그동안 선물 옵션 시장에서 몇번 깡통 차신 돈 짧은 시일 내에 다 원상복구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사연을 네이버 쪽지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진정성이 있는 글을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제가 선별해서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